따뜻한 오후, 사람들이 한 천막에 관심을 기울인다. 천막 안에는 독특한 남녀 인형들이 있었는데, 남자 인형의 이름은 리코. 여자 인형의 이름은 티나다. 자세히 보면 이 인형들은 모두 버려진 담배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담배 인형을 만든 주인공은 올해 65세가 된 안다가나 씨. 그동안 모은 담배로 인형을 만들어 담배가 갈라파고스를 어떻게 해치는지 홍보하고 있었다. 그가 보여준 사진에는 핀치새와 이구아나가 담배꽁초를 먹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도 담겨 있었다. 그는 2년 전부터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줍고 있다고 한다.